아, 병정 형 반갑네. 옛날 생각난다. 자다가 못 내린 거. 하이, 안녕하시. 화성시 화성조다. 조용하다. 저기서 새 사진들 찍는다. 오늘은 늦지 않은 박 작가님. 내가 먼저 왔어. 내가.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지셨다고. 아, 그건 아니고. 소문은 익히 듣지 못했는데요. 네. 그래서 크지만 큰 선물 준비했습니다. 야. 가지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상에. 화성 자전거 탈 건데요. 화성이요? 예. 네. 뭐가 있나요, 여기는? 아, 오늘 그 화성 탐사할 계획이라 가지고. 어. 예. 네. 그 화성 탐사 1호기. 아, 저요? 그 바이킹호가 있어요. 바이킹호가. 바이킹호가 아마 그 박 작가님이랑 나이가 비슷하실 거예요. 아, 그런 얘기 하지 마. 박 작가님 바이킹 1호. 아, 왜요? 저는 포브스 2호 하겠습니다. 가시죠. 화성 탐사 출동. 화성 탐사선 1호기 바이킹호 박 작가. 화성 탐사 2호기 포보스 2호기 각시탈. 이도로 언제 깐 거예요, 그러면? 네? 이도로 언제 깐 거예요? 저 잘 모르죠. 박 작가님, 화성에 와보셨어요? 화성이야? 궁평항. 궁평항에 와보셨어요? 궁평 안 와봤는데요? 네, 해산물은 또 엄청 좋아합니다. 해산물도 좋아하고 소맥도 좋아. 아, 오늘 진짜 이쁜데요? 네. 어? 진짜 이쁘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웬일이세요? 자전거 가요, 자전거가. 아, 네. 아, 너무 너무 좋아했네. 자전거가 상당히 맑다. 제가 하얀색 자전거를 사고 싶었는데, 어? 그래서 하얀색 자전거를 준비하신 건가? 왜 박 작가님이 흰색 해달라고 했어요? 어, 자전거 맑은데. 여기 바다인가? 그러니까 이거 바다일 것 같은데요? 바다랑 만나는. 여기가 바다랑 만나는 데라고? 나는 여자친구랑 만나고 싶은데. 그러니까 멀지도 않아, 서울에서. 한 시간 걸리더라고요. 딱. 화성까지요? 응, 어, 가까워, 가까워. 여기 또 새우철 되면은 새우 먹으러 오잖아요. 아, 나 그래서 화성 와봤다, 새우 먹으러. 어마어마한 유명인이라서 그런가? 말이 억수로 많네. 천둥 쳐요, 천둥 쳐요. 어? 아, 비 안 옵니다. 천둥이 치기 싫어. 오. 천둥 왜요? 소리 진짜 잘 들려요. 아, 비 안 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만. 아, 저 궁평항이에요? 저쪽을 쭉 가면 궁평항인데? 어, 거기 저쪽이 궁평항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뚝이 다 있는 거야. 저기가 궁평항이 아니고 쪽이요? 네, 저쪽. 어, 저기 천둥 소리 들으셨어요? 시타리 보니까 천둥이 쳐요. 비 올 것 같아요. 오. 비 안 옵니다. 출동. 화성 탐사선 1호기 바이킹호 출동. 비가 안 온다 했어. 내가 온다. 아, 비 떨어진다. 근데 스타일이 왜 탈 때마다 비가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세요? 아니, 박 작가님이 오늘 시간 된다 하셨잖아요. 비 오는 날 이렇게 항에 가가지고 이렇게 회랑 하면은 소주 마신다고요? 어, 정말 환상적이에요. 와, 진짜 오늘 하늘 진짜 맑다. 와, 와, 자전거 타기 딱 좋다. 자라이딩 4,5000. 나 오늘 아침 머리 감아놓은. 머리는 원래 매일 아침에 감는 거 아닙니까? 아, 길어서 맨날 감기는 좀 힘들 알아. 이게 되게 놀라워 하시는데 남자분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감아요? 아, 그건 즐거우네. 왜 비가 오지? 아, 비 안 옵니다 지금. 하늘 보세요. 하늘이 저렇게. 가을 하늘 홍화라는데. 아, 이거 너무 뭐야. 아, 지금 비 안 오는데요? 아, 진짜. 어떡해. 이거 너무 심하게. 공사 중이라서 잠깐 도로 타야 된다. 아, 왜 이러냐, 진짜. 아, 공평으로 가시죠. 어, 일단 저기, 바로 앞에 보이는 건물로 가시죠, 저기. 알겠습니다. 출동, 출동. 제가 뒤로 봐, 뒤에 봐드릴게요. 아니, 비가. 아, 이런. 이거는 한여름에 이거는 폭우예요. 11월이 다 돼가는데 10월 중순인데 무슨 일이야. 아, 이렇게 비가 올 수가 있나? 자전거를 우선 밥 먹고 타시죠.
동평의 하루. 칼국수 아까 보니까 엄청 크게 나오던데. 해물파전하고 하나. 어, 해물파전. 코리안 피자다. 드세요. 와, 진짜 큰 조개가 들어가 있다. 이거는 백합인데? 바지락이 아니고? 되게 많다, 코스가. 궁평항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리는 궁평항에서 이렇게 질러야 돼. 여기는 지금 안 나는데. 어, 실크로드 포함 안 돼 있는데, 여기. 여기까지. 자전거 코스가 맞나요? 그냥 둘레길인가? 걸어서 가든 자전거 타고 가든. 어떻게 가면 되니까. 저녁 노을에 물든 궁평항. 백만 희망 화성의. 아니, 화성 인구가 백만이에요? 설마요. 어, 백만이나 됐나? 낙조길. 아니, 화성에 굵게 많네요. 나는 궁평항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시고 굵게 많은지 몰랐어. 야, 저기도 경치 너무 좋은데? 이런 데는 이렇게 연인이랑 같이 데이트 오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여자친구를 낚아야 돼. 낚시 금지. 아, 새우깡 사올 걸 그랬다. 갈매기 먹여주지 말래요. 낚시 금지. 어, 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니, 갈매기가 저렇게 귀엽게 있다니. 러버덕보다 제가 훨씬 더 귀엽다. 어, 저 그거 진짜 러버덕 대신으로 팔아도 될 것 같아. 박 작가님 너무 아무 말이나 하시는데요? 피가 떨어지면 절로 떨어지겠네요. 아, 저기도 경치 너무 좋은데? 좋긴 좋다. 구름도 쉬는 중이다. 아니, 아까 누가 비 왔다는 걸 믿겠어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아이고. 아까 비 안 왔는데요? 네. 오늘 계속 날씨 좋았는데. 아, 그랬었구나. 궁평항 바이. 매양항으로 출동. 맞아요. 화성 탐사 재개. 출동! 이게 자전거 길 맞나요? 반대편에 없는데? 반대편에 있나? 이쪽도 가도 되고 이쪽도 가도 되는데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저쪽으로 가시죠. 그럼 저쪽도 있는 거네. 네. 아, 양쪽이 다 자전거 길이네요. 돌고 돌고 화성 탐사선이 돌았다. 교통 법규를 참 잘 지키는 괴력의 박 작가. 기가 막힌다. 와. 쟤 뭐지? 못 날아요? 어, 못 날아, 못 날아. 나랑 비슷하네. 쟤 무거워서 못 나는지. 저는 무겁다는 얘기 아닌데요. 무겁다는 얘기는 그 제 얘기, 제. 기만 했다 나를. 도로가 위에 있으니까 양쪽이 다 바다가 보이고 너무 좋네. 아, 양쪽이 바다인가? 아이 러브 화성. 여기가 화성이다. 망둥어 잡으러 봤네. 망둥어. 괴력의 박 작가. 어떻게 거미줄이 쳐져 있지? 아니, 박 작가님이 스파이드 입고 와서 그렇잖아요. 아, 내 거미가 스친 건가? 다리가 그래도 다리가 그래도 짧아서 잘 올라가시네. 길면 못 올라갔을 텐데. 화성 갈매기 나를 잊었나. 출동! 크루즈선같이 뭔가 네? 보여요. 진짜 뭔가 환상처럼 보여. 뭐지? 귀신이요? 아니요, 화성이니까 보이나 보다. 지나간 일들이 가슴에 남았는데. 화성 갈매기 랄랄랄랄랄라. 아, 화성의 대기의 질 분석 상당히 좋다. 다 새예요. 이 새들. 오, 어쩜 저렇게 많지? 우와. 헐. 날아올라. 오. 대박. 장관이다, 장관.
오. 어떻게 보면 약간 말벌 소리 같아. 쟤도 뭐 하는 거지? 또 왜 또 오지? 다시 앉아. 진짜요? 쟤 뭐해? 왜 저러지? 난리가 났는데. 맨 처음이랑 똑같아요. 다시 앉았어. 저기 한번 들어가고 싶다니까. 만마리 되는 것 같아요. 만마리. 만마리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저 새 이름이라도 알고 싶은데. 새 이름 스파이더. 아 진짜? 내가 하필 뒤에 저 빈 내려오는 거랑 너무 멋있다. 와 저기 낙조랑 너무 멋있다. 아니 방착하니 빠른데. 매양리 평화 역사관이다. 똑똑하네. 해질 때 오는 게 진짜 멋있는 거 같아. 서해는 역시 저녁 노을 질 때. 유정이 애들 쓰는 거잖아. 드림팍스구나. 평화가 찾아온 매양리. 우회전에서 바로 좌회전. 여기서 바로 좌회전. 애들 야구할 만나겠네. 와 종강판도 있어. 옛날에는 이렇게 좋은 구장이 많이 없었어요. 좋은 시절에 태어났다 이 자식들. 아 너무 옛날 사람 같다. 왔다. 여기 평화 생태공원이 이쪽으로 쭉 가면 있다 했는데 나도 잘 모르겠네요. 아 저기다. 여기요? 매향리 평화 생태공원. 여기다. 아니 공원이 좋긴 좋은데요? 제 맘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하겠습니다. 네. 화성 자전거 탈 건데요. 화성.